한 기업의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발명 특허는 곧 산업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발명품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강신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자 무선 차량 감지 센서가 차량을 인식하고 발광장치에 붉은 빛을 점등합니다. 이면도로 교통사고의 주 원인이 과속이라는 것에 착안해 발명된 교차로 안전유도 시스템입니다. 출입문은 물론 서랍장이나 캐비넷을 잠글 때 사용하는 소형 디지털 자물쇠입니다. 보안과 관리에 취약한 기존 기계식 자물쇠의 단점을 보완해 디지털 실린더 방식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하나의 열쇠로 모든 자물쇠를 플랫폼화시킬 수 있어 산업 현장에서의 수요가 기대됩니다. 기계식 자물쇠 같은 경우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범용성이 되게 넓습니다. 근데 뭐 보안과 관리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 말하면은 디지털 도어락의 기능을 갖고 그다음에 기계식 자물쇠의 문제점을 해결한 소형 디지털 자물쇠입니다. 지난 2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한 대한민국 지식대전에서 선보인 이 제품들은 기발함과 실용성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지식재산 관련 제품의 전시를 위해 국내는 물론 세계 31개국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천여점의 발명품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최근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발명품의 우수함과 상용화에 대한 이해가 함께 이뤄져 주목받았습니다. 국내 전시회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망한 발명품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함께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식재산권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위협스러운 무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중요 자산인 우수 브랜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한 기업 경쟁력의 강화는 곧 산업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산업 뉴스 강신일입니다.